자, 이번 주 소풍 먹고 밥 먹고 도랑 치고 가자. 나 오늘 조금 해보 조금 많아. 일석이조의 시간. 비밀이라고 생각하면 세 분만 봐야겠구나. 알짜배 고맙습니다. 이럴 수가! 자, 그러면은 우리 조미령 씨가 하나 그래요. 예, 먼저 하나 고르시죠. 네. 키? 아, 김광규 씨. 어. 목베개 거시기용 슬리퍼. 정말 제가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진짜 두 분이 뭔가 있네요. 되게 어려운데. 아, 우리가 웃자 가는 얘기 아니야. 아니, 정말 어려운데. 야, 뭐가 소름이 좀 돋았어. 아, 그죠? 자, 목베개 거실용 슬리퍼. 아, 또 이게 상품도 또. 참, 정말. 이게 참 공교롭다고 하기에는 이게 또 되는 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참 상품도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가 그러는 게 아니라. 남자 여자 색깔이에요. 그럼요. 아이고, 좋습니다. 자, 오늘 어찌됐든 한번 광규 씨 문제 한번 네. 풀어보세요. 광규 씨는. 광규 씨는. 네? 김광규는 외로웠어. 아이, 왜 이렇게 외롭다는 게. 아니, 좀 제작진은 너무하시네, 정말. 아니, 왜 이렇게 외롭다는 얘기를 자꾸 하세요? 괜찮으신데. 괴로운 걸로 바꿀까요? 김광규는 외로워서 뿅뿅을 키우려고 했다. 뭔가 돼지. 동물이에요? 네. 명수 타조. 아닙니다. 미선 거미. 아닙니다. 힌트. 힌트 갑시다. 이건 뭐 바로 맞추실 수 있어요. 아, 정말요? 네. 알고도 안 맞추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저 그러면 조민영 씨께 먼저 기회 한번 드리죠. 예, 기회 드리죠. 기회. 자, 그러면 예. 다들 동의하신 거예요? 예. 조민영 씨 먼저. 아, 전혀 모르겠어요, 저희는. 네, 좋습니다. 자, 힌트 드리겠습니다. 네. 어렵죠, 어렵죠? 어려워요. 두 글자인데. 조민영 씨 어렵습니다. 두 글자만 두 글자. 네, 음에. 소도 끝났죠? 예, 예, 예. 졌어. 아닙니다. 네. 암소? 아닙니다. 명수? 없어. 아닙니다. 아, 없어. 미디어? 뭐야, 대체. 정답! 아유, 설마 다 가져가시지 않겠지. 오, 또 한 짝씩 나눠주시려고. 한 짝씩 나눠주시려고. 로맨틱하다. 나는 한 짝씩 나눠신게. 이게 만나자는 거죠? 나중에 짝 맞추러 와. 아니, 염소를 키우시려고 그랬어요? 아, 저기 시트콤 할 때 염소랑 이렇게 많이 붙어가지고 의외로 굉장히 순하고 이렇게 말을 네, 듣더라고요. 네, 네, 눈빛이 네. 또 너무 좋고 해서 키우려고 이렇게 한번 알아봤어요. 네. 어우, 비린내 나. 사람을 죽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키울 수는 없겠다. 네, 생각 냄새 정말 많이 나요. 아니, 그럼 저 뭐 애완동물 뭐 집에서 혹시 키워보신 적 있어요, 김광규 씨? 네, 강아지 잠깐 뭐 키워봤어요. 네. 어느 정도 기간 네? 한 어느 정도 키워보세요? 한 3개월 정도. 어? 네. 그러면 3개월 키우시다가 다른 분? 네, 입양했죠. 걔가 똥 오줌은 못 가리더라고요. 주인을 만나 봐요. 주인. 아니, 저 성우 씨도 뭐 애완동물 혹시? 저 지금 키우고 있어요. 어? 강아지 원래 한 마리 키워서 봉창이라고 키웠거든요. 근데 그 병원에 데려갔더니 저랑 되게 닮았대요, 걔가. 근데 또 한 마리, 또, 포메라니안 그 갈색이. 한 마리 더. 한 마리 푹 안기는 거예요, 저한테. 앉아있는데. 전 동물병원 가면 바닥에서 막 뒹굴고 놀거든요. 이놈이 내려올 생각을 안 해서, 아, 정말 마음이 너무 안 돼서, 이 강아지 했더니 사실 들어온 지 이틀 됐다 그래서, 이제 걔는 봉구. 그래가지고 봉구, 봉창, 봉창이 봉구에 두 마리 키우고 있어요. 근데, 저도 왠지 입양시키셔야 될 것 같은데. 봉자 제가 무릎에 풀자 한번 올라가 보세요. 저도 태어난 지 31년 됐는데. 또 오줌 다니죠? 예, 예. 저 너무 다행이죠. 그러겠잖아요. 예. 그걸 또 내라고 뭘 대답해요. 외로워서. 아, 예. 좋습니다. 아유. 오늘 재밌죠? 예, 예. 오늘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아, 나 봉선이가 저렇게 저 그런 거 가리는 거 이제 알았어요. 말하는 거 보면 못 가리는 줄 알았는데. 아유, 왜요? 아유,
3은 마음에 놓이네요. 예. 자, 우리 미령 씨 하나 또 선택을 해주세요. 예. 어, 맞추셨어요? 네. 맞추셨습니까? 아, 맞추셨습니까? 스타 지 세 상이 남았네요. 아, 연사 없구나. 축하하는구나. 연사. 우와! 아니, 아니, 정말 이거. 아니, 저, 이거. 아니, 저, 안 드셨으니까. 진짜. 아니, 이걸 뭐, 저희가 어떻게 해. 무서워, 어떻게 해. 제가 왕꽃소녀라는 그, 무섭드라마 무섭드라마 했었거든요. 그때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지금. 이번에 또 목욕 세트를. 이것도 어떻게 나눠드셔야 되나. 아, 근데 이번에는. 아까 저 기회를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맞히세요. 예, 자꾸 이러면은 저 두 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질 그러니까. 수 있거든요. 이번에는 진짜 맞추겠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김광규는 뿅뿅을 잘하는 여자를 좋아한다. 요리를 미선, 미선? 게임 아닙니다. 성민 아닙니다. 기스 아닙니다. 봉선 봉선 화투 아닙니다. 저 성민 씨? 예, 네, 자 진민. 아, 저 어떻게?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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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아 아니래. 자 다들 또 기회를 쓰셨기 때문에 우리 조미령 씨에게 맞췄었잖아요. 아, 다 맞췄는데 지금 충분히 기회를 드렸는데 못 맞추시잖아요. 다 동의하십니까? 네. 너무 어려워서 힌트 드려야 돼요. 뭐니 모르겠네. 자 힌트 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그 너무 아까는 직접적으로 드린 것 같고 조금 요거는 간접적으로 해주세요. 왜냐하면 간접적으로 해드릴게요. 예, 예. 다른 분들이 만약에 조미령 씨가 못 맞추면 또 기회를 드릴게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자 May I have for you? And what's your name? 뭐야? I'm a boy, you are a girl. 미령? 미령? 예. 기가 막힌다. 정말 기가 막힌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요? 응. 이거 뭐예요? 욕조에다 넣는 거. 바디 테라피 오, 영어 완전히 하시는데요? 바디 테라피 입으셨어요? 네! 바디 테라피 클렌저까지! 와. 아, 제가 얘기를 듣기로도 조미령 씨가 영어를 좀 배우신 걸로. 유학 갔다 왔잖아요. 아, 진짜요? 네. 정말? 잘해요. 아, 아니, 유학 갔다 온 게 아니고 그냥 여행 갔다 온 거. 그런가? 네. 얼마나 기간이? 1년이요. 어, 유학이요? 여행이 아니에요. 아니, 왜 굳이 숨기세요? 제일 좋네. 어디로 갔다 왔죠? 미국으로. 캐나다. 아이고, 아유! 영어 완전 잘해. 끝났네. 네이티브예요. 김광규 씨. 정말 공교롭게도 모든 조건을 갖추셨네요. 원래. 아, 영어 잘하시는 분을 좀. 이상하게 영어를 이렇게 솔라 이렇게 하면. 멋있어 보이죠. 멋있어 보여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해보실래요? 자, 좋습니다. 일단 저 우리 그 조미령 씨가 뭐 두 문제 맞췄기 때문에 네. 또 하나를 선택을 해주세요. 다른 분이 하시면 아니요. 김광규 씨 또 나올까? 맞추셨나? 김광규 씨 문제는 두 개였습니다. 아, 다행. 다 맞추셨어요, 그러니까. 100%입니다. 뭔데? 자, 윤지민 씨 문제 냄비도마. 냄도. 자, 우리 저 지민 씨 문제 하나 드릴게요. 지민 씨 문제. 냄도. 윤지민은 뿅뿅뿅뿅 입은 남자를 싫어한다. 어? 뿅뿅뿅이요? 보온메리. 보온메리 아니죠. 미산 짧은 바지? 아닙니다. 어우 좀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짧은 바지? 아, 바지 쪽인가 봐. 성님 멜빵 바지. 자 힌트 드릴게요. 명수 체크 바지. 바지의 색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색? 명수 흰색 바지? 흰색 아니고. 미산 노란 바지? 노란 바지 아닙니다. 봉사 빨간 바지? 빨간 바지 아닙니다. 광규 검정 바지? 검정 바지 아닙니다. 미명 파란 바지? 파란 바지 아닙니다. 남의 바지? 남의 바지 아닙니다. 아빠 바지 누나 바지? 예. 예 형님 바지 아니고요. 예. 자, 흰색이 아니고 봉산! 봉산! 하얀 바지! 하얀 바지 정답! 아~ 아니, 지민 씨는 그 하얀 바지 입은 남자를 싫어해요? 아, 그게 하얀 바지가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꽉 낀 바지인데 특히 흰색이 싫어요. 왜요? 스키니. 그러니까 꽉 낀 바지를 흰색을 입으면 뭔가 모르겠어요. 그냥 피부 막 같죠? 아니요, 그 징그러워요. 이렇게 아~ 그 표현이 아~ 느낌이 진짜요? 네, 수영복도 너무 깎인 거 입으면 징그럽고 나 안 그러세요? 저만 그래요? 전 좋던데. 아 진짜? 근데 흰색도 그렇게 꽉끼게 있는 남자가 있나? 요즘에 있어요. 나는 흰색 삼각 수영복 입은 거 봤어요. 정말 흰색 싫어하지? 이거지요? 아니요. 흰색 물개냐면 흰색 물개냐면 그런 것 같아요. 저 이병헌 씨, 박미선 씨 커플 굉장히 부러워요. 어, 진짜 어떤 면이 네. 그렇게 부러우세요? 아니, 방송에서 서로 물고 뜯고 핥히는 모습이.
저 너무 그렇게 되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 그만큼 사랑이 깊고 서로 믿는다는 맞아요.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뭐 그게 볼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해 주니 고마워요. 그렇게 해야 일이 들어와요. 진짜로. 저 그래서 이봉원 선배님 나온 이 해피투게더를 몇 번이나 재방송을 돌려봤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웃기죠? 네. 두 분이 너무 되게 잘 어울리시고 재밌었죠? 네. 너무 행복해 보이셨어요. 두 분 방송도 몇 번 보세요. 재밌습니다. 두 분 나와서 또 참 재밌었죠. 너무 재밌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우리 그 이번에 우리 윤지민 씨. 세! 김성민 씨 휴대용 바람바람! 자, 김성민의 이상형은 뿅뿅뿅 냄새가 나는 여자이다. 미상, 목욕탕. 뿅뿅뿅 냄새? 지민. 발 냄새? 아니. 무슨 뿅뿅뿅 향기? 왕규 냄새. 비누 향? 아니. 미상, 라일락. 자, 힌트를 드리자면 아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저 명수 복숭아? 그래서 우리 저 조미룡 씨한테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미선! 사임당! 아닙니다. 명수 국화꽃! 아닙니다. 자, 지민! 어머니! 지민을 그냥 뭐 못했지? 딱! 명수 조부모! 지민 어머님 정답! 어머니 냄새가 나는? 어머니랑 저랑 좀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뭐 이상형을 얘기할 때 집에서 아이가 돌아왔을 때 패스트푸드, 정크푸드가 아닌 하다못 엄마가 직접 만들어준 간식을 해주는 여자가 제 이상형입니다. 내 아이에게라고 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아까 미령 씨에 대한 그 어머니 같은 느낌이 있다라는 게 좀 좋은 말이야. 아, 좋은 얘기잖아요. 이런 스타일의 여자 좋아하는 그러니까 얘기였어요. 분명히 미령 씨 이 다음에 저기 시집 가가지고 절대 아이에게 그런 걸 안 먹일 거라고. 아니, 안 되는 거 아니야? 난 어디 보면 이래. 거의 점점 시집을 가시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진짜. 죄송합니다. 저희가 본의 아니게. 자꾸 이렇게 우연히 겹쳐지니까. 감정적인 여자를 좋아하나 봐요. 이게 아마 모든 남자들 공통적인데 저는 그렇죠. 남자들이 그래요? 네? 가정적인 여자 좋아해요? 요새 남자들은 다 밖에 나가서 일하는 여자 좋아하던데? 맞벌이 하길 원하고.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는 일을 한다고 쳐도 아이가 있었을 때만큼은 오로지?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는 엄마가 집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그런 걸 못 누려봐가지고. 네, 제가 그랬기 때문에 꼭 그거를 전 늘 집에서 엄마, 나 오줌 매라서 오줌 매렵대. 저 어디 진짜? 예, 저는 그 아, 지금 저 밖에서 얘기하죠. 예, 밖에서 너무... 동료 아줌마가 오줌 내렸다고. 아, 이거 특히 정말 리얼 버라이어티. 아, 그럼요. 예, 막 지나다녀. 여기 저 다들 이제는 오래되니까 저희들 뭐 이웃이시거든요. 개두지죠. 자,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야식도 먹는 스타들의 토크 대결 토크 하이드볼. 자, 봉건 씨. 네. 야식을 좀 공개해볼까요? 오늘의 야식. 짜잔! 오! 진짜 맛있겠다. 야, 이거 한 젓가락 집으면 이거. 오, 맛있겠다. 한 젓가락 이는 맛있겠다. 김치 없어, 김치. 오. 맛있겠다. 이거 새우젓이랑. 아우, 좋아요. 자, 오늘 토크 주제 한번 볼까요? 짜잔! 뭐예요? 내가 아는 특이한 이성. 처음 없으면 특이한 동성도 괜찮습니까? 아, 특이한 동성? 뭐, 동성 친구 괜찮아요. 제가 좋습니다. 저는 그 착한 사람들만 만나서 특이한 이성이 아니라 제가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김지민 씨. 네, 그러니까 남자분은 너무 좋으셨던 것 같고 그 이렇게 왜 이런 음식을 낮에 먹은 날 있잖아요. 그런 날 너무 장이 안 좋은 거예요. 연애 초반인데 그래서 그냥 실수담인데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조절을 하는데 조절이 잘 안 되는데. 아, 제가 너무 음식 앞에서. 괜찮습니다. 빨리 듣기 좋아. 아, 그러니까 되게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맞아요. 먹고. 아, 장이 안 좋겠지. 네, 그래서 되게 배출이 자꾸 되려고 하는 거예요. 가스가. 네, 근데 남자친구 앞이니까 조심해야죠. 그래서 그렇죠. 팔고 있었는데 계속 그래요. 그랬었는데 이제 참다가 막 웃긴 얘기가 나와서 막 웃다가. 웃을 때 이게 조절이 안 되잖아요. 폭발력이 좀 있는데. 네, 그래서 떡! 이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그 남자분이 너무 착하신 게 아유 우리 애기 방구 듣겨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너무 안 민망하고 그래 이 정도는 껴도 되나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수단 받고 되게 귀여운 걸로 끝났어요. 거기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그날은 정말 하루 종일 안 좋아.
아, 귀여운 걸로 끝났는데 마무리 잘 됐는데.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오늘은 내가 빨리 집에 가야겠다. 이런 날은 내가 이런 걸 볼 수 없어. 두 번 하면 귀엽지 않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나 집에 가야 된다. 엄마가 뭐 일이 있다고. 그리고 빨리 집으로 가는데 집에 다 오니까 이게 또 긴장이 풀린 거예요. 그래서 또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걷잖아요. 그럼 걸으면서 네, 근데 그것도 들었나 봐요. 남자친구가 신발에서 소리나는 줄 알았을 거예요. 걸음마 신발이죠. 걸음마 신발. 남자친구가 나한테 전 이게 머리를 써요. 냄새로 써요. 그분은 5년을 만났는데 5년 동안 계속 뿡뿡이로 4명이 귀엽다. 야, 이거 대단한데요? 자, 하나, 둘, 셋! 아! 아, 이거 또 길게 있는 거. 길게 많은데, 이거. 아, 저희들은 괜찮습니다. 저희들은 뭐. 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장물이? 오, 오. 저까지 못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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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지. 아! 자, 소스도 못 찍었고요. 아, 못 찍어요, 못 찍어요. 소스 찍으면 돼요. 아, 우리 저. 김강규 씨가 좀 드셔야 되는데. 뭐, 좀 드는 버전 하나 할게요. 예! 아, 옛날 이야기 소개팅 받아가지고요. 아, 재밌다. 네. 재밌겠다. 한 6개월 동안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소개팅을 했는데? 네. 그러면 잊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6개월 동안 연락 없으면 잊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잊어야 되죠. 소개팅했는데 6개월 동안 뭐 보복 정도인데? 네. 근데 6개월 뒤에 있다가 문자가 왔어요. 6개월이에요? 네, 6개월 뒤에. 와, 어떻게 그러지? 이런 게 있네요. 아, 그 내용이 너무 길더라고요. 아, 이 이야기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200년 전에 행운의 편지. 행운의 편지. 네. 6개월 전에 소개팅 여자가 김강규 씨 보냈어요? 네. 저한테 직접 보냈어요. 싫어요? 이거 싫어요. 주변에 사람들한테 안 하면 당신 죽습니다, 그거? 네. 지금 이거 받는 이후로 100명에게 안 하면 죽습니다. 내가 그래서 전화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 아니. 뭐라고? 아니, 지금 제대로 보내신 거 맞아요? 그랬더니, 죄송해요. 저도 갑작스럽게 이런 문자를 받았어요. 제 번호에 있는 거 다 눌렀어요. 아, 그래요? 그게 다죠. 예. 네, 알았어요. 그분도, 주변 분 100분한테 보내야 되니까, 6개월 전에 김건규 씨한테. 아, 자, 하나, 둘, 셋! 아! 저 하나 더 해서 맞추면 다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안 돼요. 그 제가 왜 아까 연애를 잘 못한다 그랬잖아요. 안 한 지도 오래되고 하니까 이제 주변에서 좀 걱정들을 해주다가 김재영 선배가 그 같이 드라마 찍는데 연애 잘해서 결혼하는 비법을 가르쳐주겠대요. 저한테. 김재영 씨가?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라디오 DJ 보실 때 네네. 작가가 저랑 되게 비슷한 성격을 가진 분이 있었대요. 이렇게 남자 만나도 진도도 잘 못 나가고 뭐 이렇게 털털하고 이래갖고 이게 빨리 안 되는 그래서 그분한테 가르쳐준 방법이 집에 딱 도착하는 시간에 이렇게 내리잖아요. 데려다 주면 이렇게 딱 쳐다보면서 라면 먹고 갈래?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걸 저한테 머리를 이렇게 꼬꼬면서 네. 라면 먹고 갈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근데 그분이 그걸 하셨대요. 그 작가고. 재밌다 이거. 근데 결혼하신 거예요. 라면 먹고 갈래? 라면 먹고 갈래? 그러니까 타이밍이 딱 왔대요. 차에서 딱 내리는데 그냥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라면 먹고 갈래? 이렇게 했는데 전체 라면 먹으러 들어왔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결혼을 하신 거예요. 보통 차 한잔하고 가실래요, 근데. 라면 먹고 갈래. 그래서 저도 연습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라면 먹고 갈래? 라면 먹고 갈래? 연습을 했어요. 근데 이게 내가 나이도 있고 하니까 이게 라면 먹는 걸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술도 한 잔도 못 하거든요. 근데 가방에 술을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소주 먹고 갈래? 요즘 많이 연습. 자연스럽지 않나요? 먹고 갈래? 아니 지금 저 윤지민 씨가 알려주신 요 라면 먹고 갈래. 한번 저 조민혁 씨도 한번 부탁을. 여보 어떻게? 이렇게 각도를 45도로 하시고요. 머리카락을 꼬시면서. 눈빛은요, 눈빛. 라면 먹고 갈래. 라면 되게 진한 것 같다. 그 아주. 라면 전에 한 두 병 날리신 것 같아요.
저 한번 예. 한 번만 좀 조기령 씨. 아 그럼요. 본인 스타일대로 하면 돼요. 아니 연기를 해보세요. 이제 네. 들어가 했다. 네. 자 들어가. 들어가. 라면 먹고 갈래, 광규 오빠? 아! 진짜 많이 웃네. 아니 지금 깜짝 놀랐어. 눈이 깜짝 놀랐어. 대답을 해야죠. 라면 먹고 갈래 했잖아요. 광규 오빠. 고맙죠. 죄송해요. 너무 깜짝 놀라시네. 봉선 씨 라면 먹고 갈래 한번 봉선 씨. 제가 봤을 때는요. 너무 끈적이는 것도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좀 산뜻하게. 아. 그리고 이거를 갖다 너무 세팅하듯이 하면 아 제가 나를 그래. 대놓고 꼬시는구나. 아. 그리고 뭐가 이렇게 뭐 이렇게 라면 먹고 갈래? 아니. 아니 그래서 아니 절대 오늘은 먹을 수 없어. 먹어 먹어. 아니 아니 아니. 먹어야지. 아니야. 나 라면 끊었어. 아니야. 아니야 오늘은 먹을 수 없어. 나 라면 끊었어. 아니 아니야. 네가 먹어야 되는데. 먹어 먹어. 아니, 점점 먹어. 점점 협박이잖아요. 먹어. 주세요 주세요 주죠. 일단 윤지민 씨 라면 먹고 갈래 이거. 아 이거 좀 관중거리죠. 자 하나 둘 셋. 아. 근데 저 듣기로는 조미룡 씨도 애교가 보통이 아니라고 그 남자분 앞에서 좀 목소리가 바뀐다고. 제가 본 걸로는 죄송해요. 미룡 언니는 혀를 잘라요. 아니 어떻게 해? 아니 이렇게 발음... 이렇게 발음이 안 되는 사람 같아. 어떻게 어떻게? 아 연기할 때 발음 좋기로 소문났거든요. 그렇죠. 아니 근데... 어떻게 하시길래? 해보세요. 땝땝땝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렇게 들을 때 무슨 다른 나라 사람 말하는 것처럼 아니 어떻게 말해요? 어떻게 몇 대야? 막 이런 거 이거 못 드시는 거야? 제 발가락이 꽂혀서 어떻게 꽂혀도 이렇게 꽂혀요? 정유령 진짜 못 드시겠네요. 예. 이건 못 씁니다. 이거 예. 뭐 어떻게 하시길래 뭐 오빠 밥 먹었어 한다면 예를 들면 제가 듣기로는 오빠 반대야? 제가 언제 안 들려요 저희는 반도 오빠 반도 네. 혀도 짧고 이렇게 네. 막 하다 보니까 씨. 아니 나 안 그래요. 아니 어떻게 하시길래 예, 안 그래. 아니, 아니, 아니 물론 영어 잘 하시지만 어느 정도 말씀 그냥 오빠 밥 먹었다 그냥 이런 발음은 다 정확하잖아요. 밥 먹었다 근데 두 분이서 짧은 목소리로 애교 피우면서 아, 저랑 통화 한번 대화하시면 아, 정말로 딱 그럼 김쌈 먹어. 밥 먹었어요? 어 김쌈 먹어. 요걸 한번 요 통화만 할게요 간단하게. 네. 그래. 자 전화 한번 해보시고 따르릉. 여보세요. 오빠 밥 먹었어? 어 김쌈 먹어. 아, 저 손이 여러 번 떴네. 두 분은 어울리네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잘 어울려요. 귀엽다. 이런 대화를. 그래서 봉선 씨가 또 그건 기가 막혀요. 아, 이죠. 예. 전화 통화의 그 또 기술은 우리 예. 또 봉선 씨가. 이분이, 아, 어, 봉선 씨. 예? 전화 통화. 성민 씨 한번, 성민 씨 한번 녹여주세요. 예, 예. 성민 씨 한번.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왜 두 번 울릴 때 봤다! 너네 기다렸잖아! 하고 통화 좀 하세요. 너 어디야? 오빠 나 이게 이모찌. 이모찌. 술 마셨는데. 전국의 이모만 몇백 분이 돼서 이모만 몇백 분. 아이고. 아 그러게 말이요. 여기 오빠 배우도 왔어. 아이고. 아니 근데 둘씩 둘씩 뭐 하러 온겨? 나도 몰라. 미운 남자. 아, 맞나? 와, 진짜 때려. 때리는 게 아니야. 때리는 게. 이게 쎄. 아니, 저 성민이는 어때요? 요즘 이제 예능에서 활동이 많은데. 해보니까 어때요? 어려워, 어때요? 나는 뭐 예능이라고 생각 안 하고 일상이라고 하는데 사람 자꾸 웃으니까. 사실은. 근데 남자의 자격에서 누구랑 제일 친이야? 친한 사람 없어? 그래요? 그렇게 만들 것까지? 아니 끝나면 회식 같은 것도 많이 할 거 아니야? 예? 아, 그냥 서로서로 바빠서 가? 그렇구나. 야. 저기 미령네는 또 우리 저 지민네 말고 누구랑 친해야? 없어.
저기 민영대는 혹시 별명 같은 거 있었어? 학창 시절이나? 별명이 학창 시절에는 모르겠고 조미료 그런 거 많이 있었어. 근데 학창 시절에는 그랬는데 지금 별명이 있어. 뭐요? 짬뽕이라고. 왜? 얘 동생이랑 관련된 건데 내가 한 날은 이한의 집에 가갖고 짬뽕을 시켜 먹었어. 그래서 짬뽕이야. 그때 유산대 시절 봐서 유산들이었겠네. 별명 유산들이었고 별명 대이요 뭐요? 짬뽕을 시켜 먹었어. 먹고 한숨 자고 있는데 동생이 들어오면서 누가 짬뽕을 시켜 먹었어? 이러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켜 먹었는데요. 문제는 아닌데. 예, 예. 근데 알고 보니까 얘네 집 그게 유머라는 겨. 아. 네, 저희 다 소리를 많이 질러요, 식구들이. 이걸 또 어떻게 질러? 그렇게. 누가 짬뽕! 막 이렇게. 안 놀라. 아~ 이렇게 질러. 이렇게. 아, 집안 개그요? 전해져 내려오는? 말도 막 거꾸로 하고. 말을 어떻게 거꾸로요? 먹어봐. 어먹밥, 어먹밥. 집안에서 네. 엄마가 네. 어머님께서 엄마가 이렇게 깨울 때도 어나이 어나이 이렇게 엄마가 네. 아 재밌는 집안이네. 재밌긴 한데 어머니가 야 어머 어먹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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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굉장히 화목한 가정이에요. 이 집안이 뽕짱 간우 뽕짱 간우 이거요? 아니 말하고라니 뽕짱가루! 뽕짱가루! 참 특이한 사람이네. 아니 그 외모로 뭐라고 입 닫고 있으면은 어? 광기맨은 없이 그러면 그러면 아 나 말이요? 나는 바퀴벌레였어. 아 알겠다. 왜? 부산에는 부산 사람들이 그 이중 모음이 안 돼야 광규 안 되고 광구야 광구야 그래요. 아, 그래, 부산에 광구가 바퀴벌레요. 아, 바퀴벌레가 광구라 네. 그래요. 광구벌레 그래요. 아 그래요? 바퀴벌레. 그래요. 바퀴벌레 아니면 뭐. 또 뭐 있어? 대머리? 방금은 사실 그 저 탈모 때문에 걱정이 많았었어. 언제부터 그렇게 나간겨? 30? 이상하지? 나보다 한 살 어릴 때부터 나간 거는 일찍 나왔어. 나보다 더 어릴 때. 참 밝어. 광규네가 밝어. 지민네는 얘 뭐 하다가 탤런트 하는 겨? 전 나는 모델을 한 8년 했어. 아, 마델, 마델을 했어? 마델. 모델. 키가 크고. 키가 몇이야? 174. 아, 지민이가. 그럼 누구누구랑 이렇게 친한가? 마델 중에? 모델은 다 친할 수밖에 없어. 패슬스에서 계속 만나게 돼. 자기 보니까. 우리가 아는 그 강동원네도 같이 일하고 그랬나? 걔가 모델이야? 모델 출신이야? 원래 모델이었지, 강동원네가. 지금 활동하는 지금 활동하는 배우들이 거진 모델 출신. 누군지, 누군지. 뭐, 오지호 선배, 강동원. 그래요? 다 모델이잖아, 몰랐어. 야야야. 그래요? 다 모델이잖아, 몰랐어. 야야야. 미안해요.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갑자기. 우리 좀 맞춰요, 갑자기. 갑자기 왜 그랬어? 가끔 빙. 아, 강동원이 나오니까 한마디 하려고 그랬지. 친이야? 아, 맞다. 친하지, 친하지. 우리 형제 같이 찍었잖요. 지금도 영화 촬영 같이 하고 있어. 어디 있어요? 나 따라가려고 해라. 동원이랑, 동원네랑, 고수네랑, 나랑. 영화 찍고 있어? 뭐, 아, 그거, 걔들 그런 거 안 하던데. 초능력자라고 지금 찍고 있어. 저, 아, 진짜로? 아, 그럼. 우리 저 카메라 좀 드려. 우리 둘이 갈게. 이, 초능력자가 집어 던지는 역할 있잖아. 그래, 난 날라갈 수 있어. 나도 까메오요. 자주 연락해요, 동원네하고? 전화번호 어떻게 알아? 저기, 우리 저 화제의 게임, 저 숙명 게임 한번요. 이거 알아? 알아, 봤어. 아, 봤어? 해당된 사람만 접으면 돼요. 5개를 해당돼서 접으면 돼요. 이거 저 바가지 내려놓고. 다룰까? 자, 그러면은 봉선대부터 시작이요. 40대 접어. 아, 미치겠네. 야, 나이 먹고 싶어 먹니? 나요? 응? 내 친구 접어. 처음에 처음 양평 집 접어. 최근 본인의 마음을 고백했다가 거절당한 분. 자 이번에는 저 민영네요. 남자 개그맨 접어. 미치겠는 거. 자 지민네. 성이 조씨인 사람 접어. 오.
좋아하나? 아, 죄송해요. 일단 선배님이야, 준비 형. 캐나다 유학 접어? 네. 잘 닦으세요. 화 밀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광규령부터 시작이요. 다섯 개요. 족발 먹은 사람 접어. 아. 그 오빠가 접으세요. 자, 네 명 접어요, 네 명. 자기가 자기보다. 자, 성민네. 안경 안 쓴 사람 접어. 아. 성민은 자기도 접어. 아, 아니요. 자, 지민네요, 지민네. 남자 접어. 아, 지민네. 아이고, 감수봐, 몇 개냐. 에이. 자, 지금, 세 개, 세 개. 지금 또 두 개밖에 안 남았어? 미력네. 자, 미력네요. 최근 까메오 한 사람 접어. 저기, 별명. 응. 광구 접어. 아, 저기, 저기, 저기. 저, 그래. 저기 복숭아 관련된 사람 접어. 복숭아 관련된 사람. 키 170 이상 접어. 아. 본인도 같이 접는 겨? 가발 쓴 사람 접어. 아, 이것도. 유미. 너 왜 안 접냐? 너도 하나 남았냐? 가수 봐. 재정대도 하나 남았냐? 그럼 나요? 미안해, 윤지민 접어. 잘했어. 이렇게 잘했어. 잘했어, 미령네. 야, 됐다. 아, 잘했어. 잘했어. 아유. 자, 오늘은 우리 MC진은 전혀 피해 없이. 그리야. 예, 그리야. 더요, 한 번 더. 더요, 더요. 계속. 이제 시작이야. 이제 볼까? 두 개야, 봉선대부터. 남도하게. 두 개요. 지금 누가 화냈지? 지민. 지민, 성민아. 라면 먹고 가라고 꼬시는 사람 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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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끝날라 그랬는데. 한 번 더 하자고 한 사람 접어. 더요? 더요? 아니, 알아. 네 분 때문에 오늘 목요일 저녁 정말 너무 많이 웃었어요.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고 다음 주에 또 더욱더 즐거운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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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 하원이 KBS KBS